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소셜미디어가 우리 생활부터 큰 정치, 경제 문제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정보가 세계 곳곳으로 순식간에 퍼지면서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 같은 주제도 더 중요해지고 복잡해졌는데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CNBC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추진했던 중국계 동영상 게시 앱 틱톡에 대한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연방의회에서 틱톡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의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틱톡이 없어지면 국민의 적으로 여기는 페이스북이 이익을 보고 대규모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트럼프는 틱톡이 중국 IT 대기업이 운영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재차 강조하며 미국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틱톡의 사용자가 많고 이 앱이 없어질 경우 분노할 젊은이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페이스북이나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틱톡 관계자들의 로비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트럼프가 페이스북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배경에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미국 IT 대기업 메타의 CEO인 저커버그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운영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지원이 민주당 기반의 지역에 치우쳐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 이후 메타의 주가는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전 정부는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의 베이징 바이트댄스 기술에 대해 미국 사업의 매각을 요구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앱 배포를 금지하는 방침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이 금지 조치 중지를 명령함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2021년에 이 금지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는 틱톡의 정보 유출 우려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중국 선전기관이 틱톡을 이용해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기사를 읽은 일본인들은 트럼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일본인들 댓글 반응 함께 보시죠. 트럼프는 유연하다고도 신념이 없다고도 평가받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바이든 모두에 대한 비판으로 어느 쪽에도 투표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트럼프의 복귀로 일본은 자신의 길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국이 세계의 정의로운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서 유럽은 분열되어 있고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내부에서는 기대할 만한 리더가 부족합니다. 이에 젊은 리더의 등장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유착 문제도 그렇고 정말 이해하기 쉽네요. 미국 우선주의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을 보니 자기 주변만 잘 되면 그만인 거겠죠. 트럼프는 금지했지만 그것이 인정받지 못했고 애용자가 많으며 없으면 분노하는 젊은이들도 많다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허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행은 변하기 쉽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줄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별다른 정치적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비즈니스로 정치를 하는 것 같네요. 그만큼 대중이 원하는 것을 냄새 맡아 부추기는 감각은 정치가이자 대중 선동가로서 천재적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상황에 따라 공격하거나 이용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런 충동적인 행태가 환영받는 미국 정치의 현 상황과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트럼프는 큰 손해나 큰 성공을 거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어차피 선거자금 문제가 이유로 결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이 사람에게 가족과 돈 이외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적 입장도 단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트럼프를 반중이라며 숭배하던 일본 사람들도 눈을 뜰까요? 그가 중국을 적대시한 것은 단지 무역상의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지 진짜 반중이 아니었네요. 이로써 트럼프와 친화성이 높은 나라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이스라엘 등 전제국가나 극우 정권의 나라뿐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트럼프는 결코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다. 그저 자신 우선주의일 뿐이다. 그런 트럼프의 확고한 지지층은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환상만 보고 있는데 왜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쇠퇴해 갈 것이다.
어느 나라든 우수한 인물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일은 드물고, 만약 우수한 인물이 최고 지도자가 되어 그 나라가 급속도로 부유해진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 미국이 틱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기술 규제를 지혜롭게 조정하고 글로벌 경쟁에 세심한 전략을 적용하며 기술 발전과 정보 보안의 균형을 찾는 문화 형성을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기술 생태계를 이끌어 가길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